Korea. All I want Vogue Christmas. Vogue Korea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Happy December. 제가 보그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미국에서 그 메이크업 영상 그리고 투어 버스 영상 함께 했는데 무엇보다 보그 코리아와 함께 마이 보그를 찍고 싶었습니다. Oh, hello Christmas angels. Welcome to Vogue Korea. 와, 저 이거 되게 습관된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떡볶이 먹다 이렇게 던진 적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조심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가방 소개해드릴까요? 가방은요, Valentino 신상. 저의 백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BBO, Black Bags Only. 제 평상시에는 항상 블랙백을 메고 다니는 건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하나하나 꺼내면 너무 그냥 성격대로 할게요, whatever. 되게 테트리스 하는 기분으로 늘 가방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가방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지갑. 제가 초록색을 의외로 되게 좋아해요. 장지갑 쓰다가, 카드 지갑 쓰다가, 요즘에 발렛비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반지갑으로 바꿨습니다. 많이. 그 다음은 이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요즘에. 안경 케이스에서 온 체인인데 버스크에다가 해놨어요. 근데 it's so chic, no? 어때요, chic? 안경은 Gentle Monster. 저 요즘에 승마를 시작해서 최대한 가벼운 거를 쓰고 있어요. 승마는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은 가고 있고요. 세 마리, 제가 함께하는 세 마리의 말이 있는데 골드, 제우스, 베스트. 내일도 갈 거예요. 예스! 그리고 넥스트! 차키! Mercedes Benz GLC AMG 43. 멤버들이 이제 골목마다 사니까 스케줄 끝나면 급급 만나요. 근데 요즘에 데리러 와 이래서 제가 혹시 데리러 갈 수도 있어서 차키 챙겨왔고요. 효연이한테 운전해달라고 하면 꼭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 그냥 즐길 때는 이걸로 쓸 수 있는데 뭔가 모니터용이나 보컬이나 믹스나 악기나 구성을 좀 더 섬세하게 듣고 싶을 때는 모니터를 꼭 사용했거든요, 이어 모니터로. 근데 이 새로 받은 거는 조금 더 사운드가 보컬이 섬세해서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모니터가 좀 크기 때문에. 아니요, 팬들이 선물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So cute. 제 손가락에 있는 타투에 드리머라고 써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컬러는 블랙핑크! 핸드폰! 핸드폰은요? 여기도. 저희 신발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제 발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Valentino. 에? 맞아요. 저 발렌티노에 돈 받고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거 어디 공개되지 않았어요. 제 개인 사진이에요. 예전부터 즐겨 드는 브랜드인 거는 뭐 시간으로 다 증명이 되죠. 뭐. 다 찍힌 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Pure Palo, I love you. 네. 핸드폰 자주 쓰는 어플이요? 너무 추천하는 어플이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하나는요, Calm이라는 어플이에요. 한 2년 동안 회원. 근데 한국어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선물했어요. 1년 회원권. 명상을 하면서 확실히 생각도 정리 많이 되고 감정 컨트롤도 되고 퍼포먼스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명상 완전 추천하고요. 그리고 Calm 어플에
디즈니 피아노 리스트가 있어요, 노래.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그거 한 시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거랑 Moon Phase라는 어플이 있어요. 달 사이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매달 보름달이 언젠지를 꼭 보고 있어요. 제가 달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음. 향수. 이 향수 때문에 투어할 때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Tiffany smells good. 근데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왜냐면 향기로 뭔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 아쿠아디파르마 로사노빌레라는 향수는 5년째 쓰고 있어요. 딴 걸로 갔다가도 결국은 이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매력적인 로즈 스멜이라면 얘는 엣지 있는 로즈 향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싶을 때, 엣지 있고 싶을 때 또는 같이 1, 2, 3, 4 그리고 얘 한 번 어머. 이어서 스크런치 스크런치 꼭 갖고 다니고요. Just Lover라는 되게 큐트하고 이지한 그런 주얼리 브랜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을 의외로 좋아해요. 오! 그린이 맞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고 제 절친한테 물어봐서 선물 받은 펜이에요. 뭔가 서류 사인해볼까요? 예쁘죠? 그린!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like 혼자 다닐 때 late night 펜 들고 다닌 거 is very good for safety. Cause you never know, the world is crazy. 그린을 먼저 다 정리해볼게요. 제 가방에 있는 그린. 이거는 디톡스 워터. 뭐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녹차 파우더도 있고 Positive Hotel All Day Green Water. 이거는 뭐 유산균 다 드시죠? 드셔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CJ. I don't know. 이것도 이거 완전 추천해요. This is Julie's Choice 비타글로 C3700. 이거 먹으면 진짜 뭔가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뭔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얘는 활성산소 없애는 몸에 있는 toxins 없애는 supplement인데 이거 먹으면 뭔가 진짜 몸도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덜 아픈 것 같고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근데 사실 진짜예요. 저는 몸에 독소가 없어진다고? 라고 해서 제가 트라이본 게 나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이걸 먹고 술을 먹어봤어요. 안 취하더라고요. 또는 마시고 이걸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자, 종합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하루에 먹을 야채량, 채소량. 이거는 각설탕. 아니요, 저를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승마 갈 때 이제 끝나면 골드한테 꼭 주거든요, 이렇게 두 개. 많이 친해졌으니까 사과랑 당근도 챙겨가려고. 왜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 연결이 되어야지 밸런스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프로페셔널한 나의 아이덴티티, 퍼스널한 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데 퍼스널 티파니는 거의 생활을 그동안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가면서 명상, 건강, 상담,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finding new things, like 승마하는 거, 20대 후반 부터는 더더욱 건강, 이너 뷰티에 챙기는 거, 웰니스. 또 calm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는 이거 되게 오해받을 만도 하고 이게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팔로산토라는 스틱 인센스예요. 녹음실을 가기 전에 촬영을 준비하거나 명상을 할 때 에너지 충전, 보호 이 위주의 스멜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향도 나고 뭔가 숲에 온 느낌이기도 해요. 이거 얼마 전에 레이니의 폴이 보내줬어요. 근데 땡큐를 못했는데 땡스 폴! 롱보 코리아!
그리고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쿠션, 팩트, 립. I honestly think this is my favorite. 이게 투명하고 커버력 좋은데 약간 물광 스타일이에요. 예! 이게 신상인데요. 이미 완판이에요. 그래서 완판일걸요? 라고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혹시 64번 있어요? 근데 거기 도와주시는 언니가 있어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막 축하해 주는데 64번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 이거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64번 Exigence 자연스러운 그렇다고 유치하지 않은 좀 무드 있는 로즈 핑크를 좋아해요. 생기 있고 분위기 있고 데이, 나잇 다 가능하고 제 가방에 늘 액세서리를 들고 다녀요. 되게 이것저것 다 있을걸요? 저 폴리백병이 있어요. 이거 지퍼백을 사이즈별로 다 사요. 그래서 집에 늘 누가 오면 막 뭘 풀고 있으면 제가 막 지퍼백 줘요. 얼마 전에 수영이가 되게 그 C4 팔찌를 풀고 있는데 그냥 풀고 있는 거에서 해서 줬어요. 이 정도 돼야 자격 있는 거야. 아 그렇게 케어를 해야지.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또다시 꺼내서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저 I'm a little OCD. 그럼 정리병 살짝 있어요. 이거 태연이가 생일 선물로 해줬어요. 봐요! 이거 진짜 이거 태연이가 생일 선물로 해준 거. I did not get paid by Valentino. 8월 달에 생일 선물 받은 팔찌입니다. 역시 저의 친구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always black, chic, love. 그리고 늘 갖고 있는 my favorite watch, my boyfriend watch, not boyfriend, boyfriend watch. 시계, Chanel boyfriend. 연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작 회의를 많이 들어가요. 가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을 때는 이런 시계를 딱 바꿔주고 들어가면 Working woman. 뭔지 알겠죠? 마지막 제품. 이 가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For 2020 손소독제입니다. 그런 아로마, 향. 그리고 텍스처 또는 계절에 맞는 텍스처에 집착을 좀 하는 편이 있어요. 모든 제품에. 근데 Oh my god, it smells so good. 많이 써야 돼요. 아낌없이 써야 돼요. There's like bergamot, sandalwood, and patchouli. 매력적인 캔들 향이네.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막 꽃 선물하고 막 이랬다면 저 요즘에 핸드소프랑 세니타이저로 선물하고 있는데 Merry Christmas, everyone! You get a hand sanitizer, you get a hand sanitizer. 뭔지 알죠? 오프라에서 You get a car, you get a car, you get a hand soap. 즐거웠다. 아이고 제 자신한테 하는 말. 드디어 12월인데 올 연말 따뜻한 연말, 안전한 연말, 행복한 연말을 보내길 기도하며 12월인 만큼 캐롤을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Oh,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Vogue Christmas. 퇴근, cure for coronavirus, peace and love, and 2020 needs to go.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사랑해요, bye!